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욱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관광 금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대구와 경상북도는 중국 일변도의 관광 정책을 벗어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의 한 호텔입니다. 투숙객 80% 이상이 중국인이었던 이 호텔에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금은 객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방부가 사드 배치 터를 롯데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시한 없이 오랫동안 이것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지역업계가 관광업계가 굉장히 침체되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지역 명소에선 이제 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상치 않다 보니 지난 주말 지역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중국 전략 추진 본부를 구성해 중앙 정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동남아 관광객의 입국 시 비자 면제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손놓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조를 하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상북도도 중국 일변도의 관광 정책을 탈피하고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눈길을 돌리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국방 외교 마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